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예, 머리카락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남성 탈모, 여성 탈모는 기본적으로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 기반이 되는 탈모를 얘기해요. 근데 두 개의 치료법이 다른 이유는 일단 쓸 수 있는 약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남성 탈모는 일단 패턴 자체도 M자가 깊어지는 형태, 그리고 정수리가 비는 형태, 앞쪽과 정수리 쪽에서 많이 생기는데, 남성은 막강한 탈모 치료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남성 탈모약인데요.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물론 뭐 이게 부작용도 걱정을 하시고 그러긴 하지만, 아주 강력하고 좋은 치료법입니다. 꽤 이것만으로 효과를 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여성 탈모에서는 안타깝게 이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가임기 여성에서는 이 약이 노출됐을 때 기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량으로 노출된 동물 실험을 했을 때 그 수컷 태아의 성기가 덜 발달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약이 노출되면 태아의 성기 발달에 남성만 얘기하는 건데 여자 태아는 상관이 없고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여성 탈모에서는 이 약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승인 자체가 남성 탈모로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서는 먹지 않는데 하지만 이제 워낙 여성 탈모에 쓸 수 있는 약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제 임신에 노출되지 않을 사람들, 이제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서 실험을 한 결과들을 봤을 때 효과를 본 분들에게도 일부 있었어요. 근데 남성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이 약을 썼을 때 진짜 남성만큼 효과가 있는 분들이 많았다면 여성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고려를 그래도 불구하고 썼겠죠. 왜냐하면 가임기 여성이라도 그 약을 끊고 프로페시아는 한 달, 그 아보다트는 6개월 정도 휴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중단하시고 그 다음에 아기를 가지셔야 되는데 뭐 그것만 지켜주시면 사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효과가 남성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험적으로 저희 일부 환자분들한테 써보고 했지만 남성 탈모가 썼을 때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남성 탈모 치료하고는 좀 달라졌죠. 그래서 남성 탈모는 이런 막강한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병원에서 뭐 본격적으로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 전에 이 약을 한번 먼저 써보죠. 써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전략이 달라집니다. 남자는 일단 약 먹고 반응 보고 이제 치료를 할지 수술을 할지 결정하셔가 되지만 여성분들은 이 막강한 약을 못 쓰고 이제 물론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약이나 우리 맥주 효모 같은 영양제를 써볼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주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 치료를 보통 동반을 하게 됩니다. 여성 탈모 치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낭 주사, 모발 성장하는 성분을 담은 주사, 그리고 탈모를 억제하는 또 성분을 담은 주사를 그런 성분들을 우리가 직접 두피에 머리카락에 주사를 하게 되는 치료인데 여성 탈모에서는 저는 이걸 같이 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해요. 병원 치료를 같이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략이 달라지죠. 남성 탈모에서는 약부터 써고 보자. 여성 탈모는 치료 병원 치료를 같이 병행해 보자. 이런 식의 전략이 보통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왜 남자 탈모 치료와 여자 탈모 치료가 좀 다른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